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 그 104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무슨 표시? 의사표시 효력.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표시 파트에는 불일치, 일치, 불일치 몇 개? 세 개. 일치, 사이강박. 그지? 그다음 세 번째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의 효력. 그지?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04페이지. 그지? 104페이지인데, 그지? 몇 페이지? 104페이지. 근데, 여러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그, 여러분, 항상, 이제는 공부할 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정밀하게 해야 된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 하는데, 의사표시 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오냐면, 4단계. 몇 단계? 4단계. 예?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표백주의다. 이렇게 한다. 예? 뭐 했을 때? 표시했을 때. 그 다음,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발신주의.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럼 내용을 완전히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뭐? 요지주의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주의? 요지주의. 요지주의는 내용을 완전히 읽어가지고 이 내용이 뭐다 하는 걸뭐 했을 때? 알았을 때, 뭐 했을 때? 알았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몇 개? 네 개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이 꼭 돼야 된다.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병이 다섯 개는 꼭 외워야 된다. 아까 또 상대방 없는 단독에서 제3자 사기는 언제나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그거 나오면 어떻게 빨리?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병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병이는, 요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 표백주의. 그러면, 자, 표백주의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뭐? 뭐,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리맹이.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요거는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근데, 여러분, 그죠? 의사표시는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그지? 있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걸 원칙으로 하냐면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까 여러분도 아까 상대방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로 추정? 빨리. 선의 및 무과실. 그런 게 중요하다. 지금은. 원칙. 그러면 의사표시 하면은 원칙은 무슨 방에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상대방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하면 무슨 달? 도달. 무슨 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달이라는 것은, 됐습니까? 여기서 도달이라는 것은, 자, 상대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볼수 있는, 뭐할수 있는? 볼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거다.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핵심 단어 놓여 있는 거. 요 핵심 단어 요거다.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다시 뭐 놓여 있는 거. 뭐 놓여 있는 거. 다시 놓여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 손아귀에 쥐어줄 필요는 없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전달됐을 때도 도달된 거로 보고 볼수 있는 상태에 전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심지어는 대문 우편함에 투입됐을 때도 뭐된 거로 본다? 도달 도우미 아줌마한테 전달됐을 때도 뭐된 거로 본다? 도달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빨리 놓여 있는 거 다시 뭐? 놓여 있는 거 다시 놓여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무슨 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상대방이 수령을 뭐 해도 거절해도 효력은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효력은 뭐 한다? 발생한다. 그렇지? 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놓여 있으면 되네요. 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달, 도달인데, 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느 걸 원칙으로 한다 했다?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하면 무슨 달, 도달인데, 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예외적으로, 예외가 있다, 항상. 여러분, 항상, 우리 법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원칙과 예외. 원칙은 있다 하면 예외는 뭐? 없다. 원칙이 없다면 예외는 있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도달주의인데 예외가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 예? 발신주의 몇 개 있냐면 다섯 개 있다. 그거 외워야 된다.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게 어디 있냐면 107페이지, 107페이지. 몇 페이지? 107페이지. 몇 개 있다? 다섯 개 있다, 그거. 짱짱짱.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1번, 가는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를 여러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능력자다, 이렇게 불렀거든. 무능력자 상대방의 촉구, 이건 최고라는 말 쓴다. 촉구는 뭐라는 말 쓴다?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요 발신주의고, 다가갑니다. 무슨 대리? 묶은 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라번 갑니다.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 여부 최고, 요것도 지금 생략됐다. 최고에 대한 확답. 그래서, 가다라 세 개를 합쳐서 가를 어떻게 하냐면 무능력자라 뭐 묶은대리라 채무 인수를 한다. 요거 무슨 인수? 채무. 어떻게 외우냐면 무무 채무 인수. 다시 무슨 무? 무무 채무 인수. 다시 무무 채무 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뭐에 대한 확답? 최고에 대한. 최고는 확답 독촉을 최고로 한다. 최고에 대한 확답, 그 세 개는 무슨 주의다? 빨리? 발신주의.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야 이해가 하는데,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이 최고에 대한 확답은 이 세 개 말고 굉장히 많다. 요 세 개만 발신주의다. 몇 개만 발신주의? 세 개.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무슨 딸? 도딸주의다. 하는 거, 그지? 그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 몇 번 나왔다. 우리 중개사에서도. 다시 그래서 간단하게 외운다. 이건 뭐 무무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다시 무무채무인수. 다시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고 나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뭐 통지. 요 다섯 개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런가? 그 나중에 자동으로 저하고 하면은 외워진다. 일단 지금은 몇 개만 기억한다? 세 개. 어느 거?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와 격지자는 계약에 있어서 뭐? 승낙. 무슨 낙? 승낙. 격지자의 승낙. 그렇게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오냐면 우리 책에서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있다. 너무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11월, 12월 공부하기는 이게 힘들다. 이거 여러분이 다 볼 필요 없고, 금방 제가 해주는 것만 하면 된다. 그냥. 자, 그래서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지. 그지? 도달주의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지? 무슨 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렇다? 상대방이 있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슨 백? 표백. 표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까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무슨 시? 적시 한 몇 개? 다섯 개. 아까 뭐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요것도 우리가 그냥 다섯 개 요렇게 기억하자. 그지? 몇 개? 다섯 개.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그 106페이지로 간다. 몇 페이지로? 106페이지로 가는데 106페이지로 가는데 그 10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그 106페이지에
3번 도달주의 효과. 무슨 주의 효과? 도달주의 효과. 그지? 도달주의 효과 바로 위에도. 그럼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증 책임 그 위에 핵심 판례 바로 위에 무슨 책임?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누가냐면은 도달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 그런 거 입증 책임 기억해놓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책임 너무 많다 그런 건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지금 해도 진도 못 나가는데 다음은 못 나간다. 자,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자 어느 걸 원칙으로 한다 빨리. 도달 무슨 달? 도달 그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이익은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그래서 아까 입증 책임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표의자 했잖아요 거기 무슨 자? 표의자 그치?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간단하게 표자지. 여기 표자가 입는다. 다른 말로 도달을 뭐하는 자? 도달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는다. 이렇게 같은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누구? 표자.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칠판에 제가 적는 거는 뭐고? 원칙. 원칙이고 원래 책에 있는 거고 책에 있는 걸 저 아까 이야기했잖아. 선생 무조건 믿고 따라오면 된다. 왜냐면 선생은 여기에서 공부해가지고 뭐 한 사람이다? 도통했다 했잖아요. 도통해가 깨달은 거 줄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막 어른들은 막 책은 아까 확인할 때 공부하는 거지.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못하거든. 수업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하는 게 선생이 해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리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지금 이제 의사표시 됐습니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것도 기본 원칙이다.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는 효력이 뭐 하면은 발생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잖아요. 그지? 그럼 지금 우리 민법에서 취하고 있는 것은 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예외, 발신주의. 우리 민법에서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슨 주의는 없다. 요지주의는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은 요 효력이 발생하면은 처리할 수 없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뭐 없다? 철회 없다. 네? 왜? 한번 생각해보는 논리. 표시 발신했다 이미 효력 발생했음. 표백주의는 표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맞습니까? 발신주의는 뭐 하면은 발신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표백주의와 발신주의에서는 아예 뭐라는 단어가 없다? 철회라는 단어가 없고, 요거는 무슨 주의에서만 철회라는 단어가 있다? 도달주의에서는 뭐 하면은, 무슨 주의에서만, 도달주의에서는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고, 빨리.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고 뭐 전에는 빨리 요거 중요하다.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그래서 도달 전에 철회라는 단어는 무슨 주의에서만 나타나는 단어다. 도달주의에서만 나타나고 무슨 주의와 표백주의와 발신주의는 뭐 전이라도 계속 요거 연결시키라 빨리. 도달 전이라더라도 뭐라 뭐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왜? 이미 표시 발신하면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됐습니까? 오산표의 대기본 원칙이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요렇게 공부하는 거다. 총칙은 막 줄 쳐가지고 막 그냥 막 무작위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또 원칙.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있냐면은, 106페이지 있잖아요. 도달주의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주의 효과? 도달주의 효과에서 의사표시 철회. 하면 제목 보고, 그 철회는 뭐, 도달주의에서는 뭐,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고, 뭐 전에는,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다 말이지. 그 다음에 나와보냈죠.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의 불리건 누가 입는다? 빨리.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호자가. 뭐가 입는다? 표호자가 입는다. 맞습니까? 예, 그거. 표호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놨잖아요. 그 핵심이라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다도 시험 문제 잘 냅니다. 4번은 이미 발신주의는 아까 다섯 개 했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그, 자, 그, 다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요는 뭐, 발신 후. 뭐 후?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요 의사표시 대 기본 원칙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 후? 발신 후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 의사표시의 효력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의사표시 하는 사람은 그러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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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능력, 언제 갖추고 있었냐면, 언제 갖추고 있으면 되냐면은, 발신할, 할 당시에. 다시. 언제만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발신할, 할 당시에. 다시. 언제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발신할, 할 당시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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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할, 할 당시에. 능력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도달주의잖아, 그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능력은 언제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빨리. 할 당시에, 뭐 당시에? 할 당시에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능력은 언제 있었고, 빨리. 할 당시에 있었고, 뭐 하기 전에 빨리.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 상실해가지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그럼 조건은 딱 두 개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언제만 있으면 되고, 할 당시에 있고,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하기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까지 한다. 근데 그 예외가 또 있다. 예외가. 그러나가 중요하다. 답은. 답은 뭐다? 그러나. 다시 언어가. 그러나. 어디에 중점이 앞으로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계약하면 세 개. 고용, 위임, 조합. 다시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 사람의 중점이 있는 거. 어느 거? 고용, 위임, 조합의 청량에서는. 됐습니까? 고용, 위임, 조합의 청량에서는. 할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그 청량한 사람이 뭐 하면은 사망하면은 뭐 하면은 사망하면은 청량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상실. 그 예외. 그는 하고 나서 죽어버리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상실. 그 예외. 그건 지금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는 굉장히 구성에 있는 예외고 요거 기억한다. 언제만 있으면 된다? 원칙.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그럼 중간에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근데 예외 아까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 사람 몇 개? 빨리 고용 위임 조합 세 개. 선생이 하는 순서대로 하는 거 제일 빠르다. 뭐 고용 위임 조합. 다시 뭐 고용 위임 조합의 청량에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면 청량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치? 그거 기억하면, 그거까지 하면 되고, 많이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까 무슨주의 예외, 도달주의 예외, 아까 발신주의 몇 개 있다? 5개. 자, 거기에 들고 어떤 게 있노?
무무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 세 개는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고, 나머지 그 제한 능력자 무건대리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이 아니면,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딸 도딸, 무슨 딸 도딸. 요 세 개만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무슨 딸 도달. 그 다음 사원총회 소집통지 격지자 간의 뭐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 자, 공시송달 보는데 113페이지. 아, 107페이지고 공시송달. 법 좀 봅니다. 법 좀 봅니다. 공시송달은 뭐 시험 문제 잘 안 냅니다. 그럼 여러분 그죠?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공시송달 못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에 딱 요건데, 자, 끊고, 어디 끊노? 끊으라 빨리. 어디 끊노? 표자의 과실 없이 끊어야지. 요건 요건 끊어야지.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다시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끊고, 그 두 개가 가지고 낸다.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 소재는 다른 말로 주소,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까지만 나온다. 민법은 뒤에 거 막 절차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럼 만약에 아까 저 표자의 과실로 하면 무슨 송달 못한다? 공시송달 못한다. 그럼 수령을 거절한다고 해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 요건이 돼야 된다. 다시 몇 가지 요건? 두 가지. 표자의 뭐 없이 빨리 과실 없이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이 주소를 뭐 모른다 하는 경우에만 무슨 송달? 공시송달.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내용 몰라도 좋다. 안에 막 그 세 문제 안 논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로 갑니다. 그 뒤에 108페이지. 무슨 능력? 수령 능력으로 갑니다. 무슨 능력? 수령 능력. 자, 갑니다. 거기 112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현. 자,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그럼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은, 됐습니까?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한테 도달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수령 능력. 수령 능력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자, 그럼 좋다. 상대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은, 원칙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노? 법정 대리인.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돼야 되고,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경우, 도달한 경우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지? 도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달의 효력은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요 도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봐라. 그렇지. 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표자는 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막 이렇게 막 국어 바꾼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기는 뭘 가지고 내냐면 요걸 가지고 내는데, 만약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예외가 있대, 이게.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경우 예외적으로 원칙은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즉, 표자는 주장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근데 예외. 무슨 방이 알거나 뭐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한 경우,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에 도달한 사실을 안 경우.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됐습니까? 뭐? 어? 안 경우. 제한 능력자에 도달한 사실을 뭐? 안 경우는 언제부터? 안 때부터. 요것, 요런 것도 막 나온다. 도달한 때부터! 이렇게 하면 OX? X. 뭐? 누가 법정 대리인이 뭐?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고 또 법정 대리인이 알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자기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무슨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는 경우는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왜? 끼 맞춰라. 누가? 법률상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대. 몰라도. 왜? 항상 법정 대리인은 안테나를 누구한테 세우고 있노? 그렇지.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법률상 누가 한 것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 되겠습니까? 예, 요거. 되겠습니까? 끝. 다 끝났다. 그래서 수령 능력은 원칙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그래서 누구한테 도달돼야? 법정, 만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원칙 누구한테 도달돼야? 법정. 이게 규칙이거든. 이걸 여러분 딱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됐습니까? 선생님 필기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아까 했잖아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뒤져봐라. 있다 거기. 있다 이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뭐 해. 그러고 다른 사람 뭐 필기한 거 뺏기면 돼. 젊은 친구 잘은 지금은 이제 없는데 다 있거든. 열심히 하는 친구 있거든. 딱 그러면 누가 하고 있는지 딱 보고 있다가. 응? 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딱 하면 자기도 다 끝나거든. 다 하고 선생님 막 열받고 이만 막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해놨대 이게.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우리 1학년 때 이제 국문학과 하고 수업하면은 제일 편하다 이게. 막 1학년 때 막 교양 이런 거 듣잖아요. 그럼 국문학과 여학생 하고 딱 들었다 필기 절대로 안 한다 막. 엄청나게 잘해놨다. 그럼 딱 중간고사나 이거 딱 칠 때 뭐 하고. 알잖아요. 그럼 딱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돈가스가 진짜 좋은 음식이었거든. 그럼 딱 해가지고 돈가스 한 개 딱 사주고, 어? 그다음에 또 뭐 한 세 번 딱 사주잖아요. 그다음에 딱 야 이게 뭐 시험 쳐야 되는데 그 교수님 막 아유, 너무 필기 많이 해가지고 막 한 개도 아니고 큰일 났다 이게 이번에 빵꾸 먹겠다 그러면 얻어먹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지? 제가 노트 필기해줄게. 남한테 주지 마세요. 알겠어. 그럼 딱 해준다니까.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거든. 막. 딱 해갖고 준다니까. 그럼 막 이런 것까지 다 해놨다. 막 교수님이 막, 교수님이 멍청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진짜. 이런 거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내가 필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 그럼 딱 해가지고 다시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적어야 된다. 그래야 머릿속에 싹 들어간다. 아무리 잘해도 남이 해놓은 거 인쇄된 거 있죠. 머리 안 들어가거든. 근데 내가 한번 쫙 하잖아요. 확 들어갑니다. 신기하게. 그러면 그 국문학과 학생은 B 받은 나는 A+ 받았거든. 필기 한 개도 안 하고. 진짜. 굉장히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지. 요게 그게 수령 능력. 자, 그래서 그 조문 한번 보자. 조문 112조 제한 능력자 그 108페이지 그지? 아, 108페이지 찾습니까? 108페이지 법조문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는 받은 때 뭐, 무슨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끊고 나니까 또 뭐가 나오노?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을 전공 안 했는데 쭉 딱 시험 칠 때 딱 보면 알거든. 연필과 줄 쭉 치잖아요. 100% 떨어진다. 와,
민법은 보통 주어가 보통 세 개씩 들어있거든. 그럼 법을 전공 안 했는데 자기가 그럼 대충 쭉 읽어도 느낌 가지고, 느낌 가지고 답하면 무조건 시험 떨어진다. 그게 무조건 끊어야 된다. 경우 때 끊고 나오면 주어 나오거든. 그러면 주어가 세 개가 있다. 문장이 몇 개란 말이고. 세 개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자주 끊어라. 선생님, 어디 끊어야? 그냥 마음대로 끊어라, 마음대로. 근데 이제 경우 때 면은 무조건 끊고. 다시. 일단은 주어는 끊어야지. 끊을 때. 자, 다시 처음부터 본다. 무슨 표시의 상대방이 끊고. 의사표시의 무슨 방이 상대방이 끊고 의사표시를 뭐 받은 때 끊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한다 집에서. 다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끊고 무슨 능력자인 경우 제한 누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이 국어돼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아까 표자, 요 의사표시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자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만 그 상대방의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끊고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뭐 안 후 끊고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말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끊어서 하면은 여러분 법조문이 이렇게 막 해갖고 주어가 막 두 개씩 세 개씩 들어있는데 시험 나오면은 이것보다 법조문보다 더 길게 나오잖아요. 길게 나오면은 띵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코끼리 다리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이 뭐 해라? 끊으라가 되네. 제가 하는 거 항상 있잖아요. 시스템 끊으라. 선생님대로 했더니 선생님 쉬웠어요.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말 안 듣고 끝까지 읽는 사람이 있거든. 실패한다, 이게. 그 다음, 무슨 무능력자? 수렴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아까 했잖아, 그지? 상대방이 수렴 무능, 제한 능력자든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빨리, 법정 대리인,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제한 능력자에 도달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지만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 능력자가 뭐, 도달을 주장하면은 뭐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도달을 주장하면 누가 안 것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표시는 끝내고 대리로 넘어갑니다. 지금 문제 풀면 안 된다. 11월, 12월 절대로 문제 풀면 안 된다. 한 개도 안 풀린다. 풀지 마라. 됐습니까? 예. 11월, 12월은 무슨 템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시스템, 공부하는 방법. 그지? 이거 아주 택도 없다. 요거, 요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막 1부터 10까지 있으면 지금 강의한 거는 한 3까지밖에 강의 안 했다. 3까지 강의해갖고는 문제 안 풀린다. 적어도 한 7 내지 8까지 해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뭐로 갑니까? 대리.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가면은 의사표시는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하자. 의사표시는 크게 몇 파트로 나누노? 세 파트. 무슨 치? 무슨 치? 뿌릴치, 일치. 일치는 무슨 강박, 사이강박. 그 다음 뭐? 효력. 이렇게 해서 크게 대리, 의사표시는 몇 파트? 세 파트. 그치?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 기억한다. 어? 불일치, 일치, 효력. 다시 무슨 치? 불일치, 일치, 효력. 그래서 의사,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죠. 총칙은 의사표시하고 대리만 볼건 지고 있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을 때 의사표시하고 대리 열심히 한다. 이게 요 한 개, 한 개, 한 개, 사회강박 한 개, 그 다음 의사표시 효력 한 개 해도 벌써 몇 개고? 다섯 개지. 근데 요 다섯 개 중에 많이 나오면은 몇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안 나온다. 한 개, 한 개, 한 개만 내도 그렇게 낸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대리 들어갑니다. 할 수 없다, 예. 아까 인터넷 들어가면 이때 이때 예. 지금 와서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대리 대리 115페이지 그지? 자 대리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의사표시는 원래는 기본은 몇 사람이 시작했노? 두 사람 갑과 을이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그지?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갑과 누가 을이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근데 갑이 바쁘다든가, 갑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누구를 선임하고? 대리인. 대리인을 선임하잖아. 그지?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해야 되노? 상대방. 그래서, 원래는 면면적인 법률 관계가? 일면적인 법률 관계가 면면적인 법률 관계로 발전한다? 3면. 그래서 대리를 사측 자체의 확장, 이런 말 쓰거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요 갑을 뭐라고 하냐면 본인, 요 을을 무슨 방? 상대방하고 이 법률행위 해야 되지만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누구를 선임합니까? 빨리? 대리인. 어? 그럼 요 대리인과 무슨 방이 한다? 상대방. 하는데, 근데, 자, 일면적인 법률 관계와 면면적인 법률 관계? 3면. 그래서 요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요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 그 다음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다. 이렇게 한다. 예? 이걸 우리 책에서는 대리의, 그 밑에 115페이지 밑에 대리의 무슨 관계? 3면 관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별 볼 일 없다. 그 별 볼 일 없고. 그냥, 자, 어쨌든 요, 그래서 대리의 3면 관계 하면 무슨 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걸 대리의 무슨 관계? 3면 관계인데. 자, 칠판 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누가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해야 되지만, 누가? 대리인이 누굴 대신해서? 본인 대신해서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출발은, 이 출발이 중요하다. 대리는. 대리를 막 중간부터 보잖아. 띵 합니다. 항상 여러분 저는 처음을 중요하지 않고, 그지? 판단 결정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합니다. 다시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러면 이제 또 시험에 아까 본인,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에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됐습니까? 본인이, 아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죠? 그래서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하지만 상대방하고 할 때 누가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이게 대리 출발입니다. 자,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누가 이름으로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치? 됐습니까? 법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법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게 대리 출발점이 되게.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좋다. 이제 요거 기억하고 요 돼야 되고 몇 가지? 두 가지. 저걸 필요도 없지 뭐.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지고? 본인. 그럼 꼭 기억해야 된대. 예? 그거 출발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 이제 대리인이 선임하면 대리 3명관계 자동으로 발생하잖아. 그지? 근데 요 대리인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다시 뭐,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구를 선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이미 대리인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인. 자, 이미 대리인은 어떻게 하면 이미 대리인이 되노? 그렇지. 본인이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뭐, 수권 행위. 늑자. 무슨 행위? 수권. 그럼 정확하게 하면 본인이, 요때 우리 저번에 첫 시간에 했잖아. 줄 수, 받을 수. 줄 수. 무슨 수? 줄 수, 그지? 수권행위. 그 다음에는 이것만 줄 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 사물을 맡기는 걸 위임인,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물건을 맡기는 거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뭐, 수치인, 무상으로 주는 거 주는 사람은 뭐, 정여자, 받는 사람은 뭐, 수정자, 거기에서는 전부 다, 뭐, 수임인, 수치인, 수정자, 전부 다 무슨 수? 받을 수, 그지? 맞습니까? 예,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공사업자 일을 맡기는 걸 뭐, 토지 소유자가 공사업자한테 일을 맡기는 걸 도급인, 공사업자를 뭐, 수급인, 그 전부 다 무슨 수? 받을 수. 지금 숫자 몇 개 했노? 네 개. 뭐, 수임인, 수치인, 수정자, 수급인. 전부 다 수. 무슨 수? 받을 수. 요거는 무슨 수?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미 대리는 내 대신 좀 해라. 이건 뭐 정확하게 하면 본인의 무슨 행위? 수권행위 의사표시. 예?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여러분 법정대리는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넉자. 무슨 규정? 법률규정.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무슨 규정? 법률규정. 여러분 법과목은 원리 알면은 쉽다. 원리 알면 이야기하잖아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가 제일 쉽다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왜 쉬우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통달을 했거든. 법과목은 통달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인데, 영어만 잘했으면 저는 강의 안 하고 대한민국에 겁나는 게 없거든. 근데 영어를 처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그 다음 또 하기도 싫고, 안 하니까 이제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사는 거지 뭐. 영어만 잘했으면 법과목은 해보니까 제일 쉽더라. 법은 아무거나, 저는 공법도 하고 학개론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중개사법만 안 해봤다. 강의. 중개사는. 뭐도 하고, 공법도 하고, 세법도 하고, 공시법도 하고, 뭐. 다 해봤다, 이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대리 하면 늑자. 무슨 행위?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에서 대리.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다. 어디 민법 뒤에 딱 규정이 있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대리내는 자, 두 가지로 나온다. 무슨 대리와? 이미 대리와 법정 대리. 이미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본인의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중요하다. 하고, 그 다음 또 요 대리내는 능동 대리와, 무슨 대리와?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가 있거든. 여러분,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라 하죠. 그지? 무슨 대리? 능동 대리.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계약을 체결하러 가서,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야 우리 집 좀 너가 팔아라 하는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파는 거는 무슨 대리? 빨리 능동 대리지. 그지? 무슨 대리? 능동 대리. 그럼 능동 대리는 자, 그럼 아까 누구의 이름으로?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로가 누구? 본인.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걸 나중에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대리에서 본인은 현명주의 이렇게 한다. 무슨 주의? 현명. 뭐가 나타나야? 이름이 나타나야. 누구 이름이 나타나야? 빨리 본인. 그럼 본인을 현명해야 되는데 능동 대리는 가서 할 때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나는 대리인이고 누가 하는 거야? 본인. 그래서 능동 대리에서는 누가?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본인을 표시한다. 이렇게 한다. 표시를 현명이라는 말씀이다. 누가 표시한다? 빨리. 대리인이. 능동 대리는. 그럼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주는 것을 대리인이 받아 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노? 수동 대리라 하잖아요. 자, 본인이 상대방이 본인한테 직접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준다? 본인을 대신해서 뭐 대리인이 받아 놓잖아요. 이건 무슨 대리? 수동 대리잖아요. 받아 놓은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적극적으로 하는 걸 뭐? 능동. 능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해? 빨리 대리인.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 상대방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줄 때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인을 표시? 빨리 상대방. 무슨 방?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의사표시 효력에서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뭐? 표백. 있는 의사표시는 뭐? 도달.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있는 의사표시 예외가 무슨 주의? 발신주의잖아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됐습니까? 의사표시 효력 하면 뭐?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하거든? 그럼 아까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중요하다. 그런 게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및 뭐? 무과실. 상대방은 가면 선의냐 악이냐 하면 원칙, 어느 걸 원칙? 선의. 맞습니까?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 제3자는 한 개만 추정, 선의만 추정.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 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이 있다, 없다 하면 어느 걸 원칙으로 한다? 있는 의사표시. 그럼 또, 요것도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걸 원칙으로 한다? 능동. 그래서 대리에서는 항상 대리인이, 항상 반드시 대리인이 모든 거,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하면 OX, X. 항상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OX, X. 능동은 누가 표시하지만 대리인. 수동은 누가 표시한다?
상대방이 본인을 표시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됐으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누가 대리인이 본인이 현명한다 하면 뭐 오. 왜? 뭐를 원칙으로 하니까? 능동.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뭐 오. 근데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 X. 그때는 뭐더? 수동. 그래서 항상 반드시 하면 예외도 집어넣어서 생각해야 돼. 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다시 한 임의 대리는 넉자 수권행위 법정된 법률 규정 능동은 누가 능동은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를 능동이라는데 능동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면 누구 대리인 수동에서는 무슨 방 상대방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합니까? 대리인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무슨 대리에서는 임의 대리 근데 팔이 두 개 있는데 팔을 하나 더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적 자체의 확장 우리 책에서 사적 자체의 뭐 확장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법정 대리는 주로 능력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부족하잖아요. 띨빵하잖아요. 약간 그걸 누굴 통해서 보충합니까? 법정 대리. 그래서 요거는 사적 자체의 보충 뭐 이런 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책을 한번 보면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 가냐면은 여러분 118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118페이지. 모의 종류. 대리의 종류. 이렇게 있잖아요. 모의 종류? 대리의 종류.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지? 그럼 임의 대리에서는 늑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 핵심 단어 뭐? 수권 행위. 나오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뭐? 둘째 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규정에 의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대리와,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 이런 게 있죠,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오른쪽 갑니다. 또, 무슨 대리와,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정상적으로 뭐, 수권행위 또는 무슨 규정이, 법률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하는 걸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본인. 근데, 본인의 행위, 수권 행위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는데 누가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하고 사칭하면서 하는 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간단하게.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유권 대리는 아까 자세히 보면 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이 있다? 조금. 나중에 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다? 뭐진다? 빨리. 책임진다. 근데 무권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누가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했다? 본인은 모지지 않는다? 책임, 간단하죠. 그죠? 그럼 무권 대리 하면, 무권 대리 하면, 무권 대리라는 말 안에는 원칙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 근데 여러분 대리에서 본인 책임지는 건 본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모진다? 책임진다. 그럼 본인의 행위가 뭐도 없다? 빨리. 조금도 없다. 본인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무슨 대리란 말 쓴다? 무권 대리. 그럼 무권 대리는 원칙 무효. 누가 기준, 대리에서는 누가 기준입니까? 빨리 본인. 그래서 무권 대리 하면 빨리 뭐부터 시작한다? 무효. 다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다시 무권 대리 하면 뭐? 무효. 근데 무권 대리 본인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다. 모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근데 책임지려면은 뭐 하면 된다? 추인.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빨리.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가만히 있든지 뭐 하든지 추인. 가만히 있으면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뭐 추인하면은 요 대리인이 사칭한 건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걸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무권 대리는 칼자루 누가 쥐고 있노? 본인이 쥐고 있지. 본인이 뭐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뭐 하든지 추인.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데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 안 지겠다는 걸 뭐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그래서 무권 대리는 누가 칼자로 쥐고 있다? 빨리 본인. 본인이 뭐 추인하면은 확정적 유효. 무슨 적 유효? 확정적 유효. 추인을 무슨 절? 거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겠다. 추인을 무슨 절? 거절 하면 무슨 정 무효? 확정적 무효. 그래서 총칙은
막 이렇게 뭐 감히 사고 팔고 어쩌고저쩌고 이렇죠 이런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원리가 있단 말이지 원리가 되겠습니까? 그걸 빨리 터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대리에는 다시 거기에 무슨 대리와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본인이 행위가 무슨 금이라도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 뭐지고 책임지고 본인은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그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누가 칼자루 쥐고 있다 본인. 본인이 확실하게 책임 안 지려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책임 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추인하면은 요 대리인이 사채인가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 다음 대리권 이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뭐를 지금 제가 설명했냐면은 대리 전체적인 시스템. 됐습니까? 그래서 대리의 가장 출발은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이 하고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그냥 그건 대리인은 이미 대리와 이미 대리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이미 대리에서 넉자 뭐?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규정.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고? 대리인.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하고? 상대방. 그 다음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이라도 있다? 조금.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는 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원칙 유효무효 무효. 그러나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럼 확실하게 본인이 책임 안 지려면 추인을 무슨 절? 거절. 됐습니까? 대리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냐면은 이제 여러분 책 순서대로 가면 대리권.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대리권은 이제 발생, 있잖아.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 그다음부터. 무슨 권의 발생? 대리권의 발생. 요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하는가? 간단하게 벌써 끝났다, 우리 다 배웠네. 이미 대리는 늑자.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끝났네요, 발생. 간단합니다, 그거. 무슨 행위? 수권 행위. 그지?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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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거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0페이지에 그 수권행위 승질 그거 시험 문제에 가끔씩 잘렸는데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안 나오고 뭐 여러분 30회 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의 승질. 그럼 그냥 다음에 할 때 넘어간다. 무슨 행위의 승질? 수권행위의 승질. 그래? 근데 그 수권행위의 승질에서 맨 밑으로 갑니다. 3번. 120페이지 3번. 갔습니까? 예. 그래서 수권행위의 상대방과 방식입니다. 수권행위는 대리인이 될 자에 대해서 하는 게 보통이지만 대리인과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 해도 뭐하다? 뭐하다. 수권행위는, 자,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 무슨 요식? 불요식. 그래서 꼭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뭐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4번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는 어디에도 줄치면 언제노? 법률관계가 뭐하기 전에는 종료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권행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수권행위 철회는 그만해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간단하게, 제목이 중요하죠? 무슨 권의 발생? 빨리. 대리권의 발생. 발생은 이미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러면 발생도 알았으면 소멸도 알 수 있잖아요, 그지? 소멸. 우리 자, 요 칠판 봅니다. 특유한 소멸 사유는 특유에서는 이미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그만해 하면 되지. 본인이 아까 철회할 수 있다 했잖아요. 누가? 무슨 행위? 무슨 행위? 수권 행위의 철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아까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팔았다 하면 이미 임무 종료. 무슨 종료? 임무 종료. 그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법률관계의 종료. 간단한 임무 종료. 그지?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막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책은 책에 없는 대로 해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됐노? 어, 없애뿐 되지. 삭제, 폐지, 박탈. 맞잖아요. 그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삭제, 폐지, 박탈. 여러분, 박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지. 이건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친권. 무슨 권? 친권. 요즘은 부모도 쌓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 이게 심각합니다. 예, 막 젊은 부모 이정이 왜냐면 저도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다 컸는데 굉장히 후회합니다. 다시 아이를 한 번 더 키우면은 이렇게 안 키우겠다, 이게. 왜냐면 뭐 연습이 안 된 아이를 키우니까. 예? 다시 이제 한 번 키우면은, 근데 이제 막 그 TV에 나오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아이를 무슨 사발 내고? 죽사발 내잖아요. 그럼 무슨 탈? 박탈. 명문의 규정이 있대, 요거. 어쨌든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특유고, 특유는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이미 대리 특유한 소명사유, 요 수권행위의 철회. 요거 잘 낸다, 이게. 그래서 수권행위 나오면 무슨 대리에만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미 대리. 그, 아, 이제 느낌 오죠, 그지? 그치. 어?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어디에 있냐면, 꼭 바로,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책에는 어디에 붙어 있노, 이게? 저 127페이지에 붙어 있대, 이게? 몇 페이지에? 127페이지. 발생 알았으면 뭐 해야 되노? 소멸, 그지? 소멸. 소멸인데, 그 127페이지 맨 밑에, 이미대의 특유한 소멸 원인, 찾습니까? 그럼 법조문 몇 조입니까? 128조, 이미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을 전조 규정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아까 뭐, 원인된 법률관계 임무 종료에 소멸한다. 그지? 그 다음에 종료 전에도, 그거 좀, 그 임무 종료 거기에 안 나오고, 그거 가지고 온다.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그거 가지고 짱짱짱. 무슨 행위 철회? 수권행위 철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요 특유한 소멸 사유는 요거 가지고 내고 무조건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위로 올라가서 공통 소멸 사유 요거 짱짱짱. 무슨 통? 공통. 무슨 통? 공통. 그럼 요런 사유가 있으면 이미 대리든 법정 대리든 무조건 대리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렇게 해옵니다. 다시 뭐,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은 무슨 망? 127페이지 맨 위에 법조문 127조. 본인은 무슨 망? 사망. 대리는 몇 개고? 세 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렇게. 다시,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럼 시험은 뭘 가지냐면 다음 중 잘 봐야 된다. 특유한 소멸 사유인지 공통. 공통은 몇 개 있다? 네 개.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럼 본인을 가지고 본인 사망 외에 뭐 본인의 뭐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의 한정 후견 개시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OX, X. 본인 몇 개밖에 없다?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래서 공통 소멸 사유는 본인 몇 개? 한 개. 사망. 대리인 몇 개, 세 개. 이제 항상 제목 만드는 거지. 뭐 발생, 소멸.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몇 페이지로 가노? 121페이지로 간다. 몇 페이지? 121페이지. 뭐가 있노? 범위, 제한. 범위, 대리권의 범위. 여러분이 이렇게 안 가면 뭐, 또 책 순서대로 해도 되고, 여러분이 제목 만들어 보면 이제 하고 나서 기억할 수 있게끔, 아까 발생은 이미 대리는 넉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소멸, 특유한 소멸 사유, 이미 대리는 뭐, 수권 행위 철회와 임무 종료, 법률 행위 종료,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삭제 폐지 박탈, 공통 제목까지 공부하는 거다.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범위. 범위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는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정해져 있는 경우는 뭐 된 대로 빨리? 정해진 대로. 그러면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 그지?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그럼 여기서 있는 거는 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가? 그게 시험 문제예요. 안에 있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 안에 보인다 이게 말이지. 범위가 뭐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듣고 저한테 강의 듣고 제목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끼워 맞출 수만 있으면 추합격 통달하는 거다. 예? 그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할 수 있노?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은.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조문에서 보존행위와 무슨 행위? 무슨 행위? 보존행위와 유지하는 거, 그냥. 그 다음에 관리행위인데, 이용, 계량. 의 무슨 행위? 관리행위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이걸 기본적인 거. 그럼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집을 맡겨놓고 왔다. 그럼 집이 비가 샌다. 수리행위. 이런 거는 보존행위지, 그지? 이용 계량을 관 그럼 돈을 맡겨놨는데 은행 예금은 할 수 있지만 돈을 맡겨온 게 주식이 아무리 쭉쭉 올라가고 있어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거지 뭐. 간단하게 할 거 없지. 예.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성질이 변하는 거와 성질이 변하는 거와 처분 행위는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처분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면 안 되고 하려면은 본인의 뭐를 얻어서 본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받아서 할 수 있다. 그것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121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범위 임의 대리는 간단하게 무슨 행위에서 수권 행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쭉 가서 그 다음에 가서 그제 그냥 122페이지에 나로 갑니다. 뭐로 간다? 나 찾습니까? 예. 명백히 수권에서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 대리는 자 그러면 아까 했죠.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대리는 보존, 이용, 계량 다시 뭐? 보존, 이용, 계량 122페이지 밑에 빨리 숫자 봐야지 그제 몇 페이지? 122페이지 나 갑니다. 다시 수권 행위에서 대리권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 대리는 보존, 이용, 계량의 이른바 무슨 행위?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무슨 행위는 할 수 없다. 처분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 아까 뭐가 변하는 행위와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선생은 이미 통달한 거잖아요. 핵심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가 변하지 않는 거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와 성질이 변하는 거와 무슨 행위는 처분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본인을 뭐를 얻어서 동의 그 다음에 보존 행위는 맨 끝에 갑니다. 그 보존 행위 맨 끝에 보존 행위는 무슨 제한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무슨 제구로?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올라가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죠? 우리, 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거 118조. 아까 요렇게, 보존행위와 이런, 성질이 변하지 않는 관리행위 할 수 있다. 이 118조인데, 그럼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관리행위만 해야 되는데, 범위를 안정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묶은 대리로 되어서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대리일 때는 묶은 대리. 거기 오른쪽 갑니다. 118조. 위반은 효과. 뭐의 효과? 위반은 효과. 셋째로 갑니다. 무슨 대리 행위로서? 묶은 대리 행위로서로 되어 본인이 뭐 하지 않은 한. 추인하지 않은 한 본인에게는 효과가 뭐하지 않는다.
기속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예. 뭐 별 거 없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건 책에 집에 가서 하면 되고. 다시 정해져 있으면 뭐 된 대로? 정해져 있으면 뭐 된 대로? 정해진 대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아까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럼 기본적인 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인행위 관리행위인데 만약에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처분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하려면 본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근데 만약에 성질이 변하는 행위와 처분행위를 본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하면은 유권 무권 무권. 무권으로서 원칙 본인은 뭐 지지 않지만 책임지지 않지만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합니다? 추인. 끝. 그렇게 하면 깨끗. 근데 자 123페이지고 대리권 제한 짱짱짱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이제 요까지는 사실 요건 기본. 요건 기본 시험 문제 잘 안 내고 시험 문제 나왔다. 123페이지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내일 시험 치면 오늘 강조하는 거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면은 그 126페이지 무슨 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요 다 시험 문제입니다. 중요하다네.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죠?